갑자기 언니 얼굴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근데 그거 오늘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태산 패밀리 파크뉴. 이렇게 안 맞겠어요? 아니 이게 또 매력이야.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심호흡 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산 패밀리 파크 담당자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매달려 계신 건가요? 네. 저 아까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있었어요. 정말요? 네. 드신 것 같은데. 한 지금 두 끼 정도 드신 것 같거든요. 스파이시버.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저희가 그럼 오늘 네. 소연이랑 소혜가 좀 즐겨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태산 패밀리 파크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이거 타고 가야죠, 이거 타고. 이거 타고요? 네. 자 타고. 가시죠. 이걸 받아줘? 제가 이제 휴가 코스를 준비한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코스를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실 건데요. 네. 제가 체험 준비한 코스는 이제 물멍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오늘 이제 이렇게 태산 패밀리 파크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대표 체험이죠. 도자기 체험을 해보실 건데 그 도자기 체험 중에도 제일 대표적인 제작 방법이죠. 이 돌아가는 물레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 만드시는 물레 성형, 물레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이 돌아가는 물레를 이용해서는 오늘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또 국을 먹을 때 쓰는 국그릇 또 국그릇보다 더 큰 라면이나 우동을 먹을 때 쓰는 큰 사발그릇 그다음 접시, 또 컵, 연필꽂이, 꽃병, 화분, 작은 항아리 네,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 오늘 하나씩 이제 만들어보고 색칠까지 해볼게요. 저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라면 그릇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형태를 만들기 전엔 중심 잡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중심 잡기는 이제 흙에 두 손을 살짝 내려오세요. 네, 거기서부터 벽을 따라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지그시 입구부분만 누르면 입구부분만 활짝 넓어지죠. 네, 그 다음 최첨단 도구. 고무장갑. 네, 고무장갑 자른 거. 이걸로 뾰족한 나무 도구를 이용해서 잘려질 부분 표시하고 다시 끝에만 잡고 실이 천천히 갈게요. 네, 여기서 들어가서 실을 넣으세요. 지금 곡병 제가 만들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여성스러워요.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집중하시고 네. 돌아가는 이 물레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 이제 도자기 오늘 만드셨죠? 네. 괜찮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직접 근데 잘 만드셨어요. 예쁜 하트 꽃 모양. 네, 원하는 형태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 색 물감으로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점을 찍거나 선을 넣거나 마음껏 표현할 텐데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 색 물감은 뜨거운 불에 구워지면 색깔이 변하는 물감이에요. 뜨거운 불에는 왜 구워진다 그랬죠? 도자기가 되려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이천 흙으로 네 흙으로 만들어서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반짝거리는 단단한 도자기가 된다 그랬죠. 뜨거운 불에 구워지면 색깔이 변하는 물감인데 아무것도 색칠하지 않아도 이렇게 초록색의 유약, 청자 유약이 입혀져서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색 물감으로 이제 색칠하거나 마음껏 장식을 할 건데 너무 아래쪽까지 그림이 이어지거나 색깔이 있으면 지금 뒷면에 보면 살을 조금 깎아내면서 굽이란 게 만들어져요. 굽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아래쪽까지는 색칠하지 말고 이제 두 분이서
재밌게 아주 색칠하면서 네, 나만의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뭐 컨셉 있어? 아니, 나는 휴양지 느낌이니까 그 좀 무슨 계획형이네요, 언니. 저는 바로 제 손가락이 가는 대로 해 볼게요. 나는 살짝 이거 보고서는 어떤 느낌인지. 벌써 이뻐. 나 언니 나 벌써 잘해. 이것도 이런 거 집중하니까 말 없어지네. 어, 이거 오늘 대결 아니죠? 이거. 근데 이 도자기가 진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도자기 만드는 거. 저희 이제 진짜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오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결 아니었어요? 이게 대결이면 난 100% 이겼지. 아니 제가 벌써 이겼는데요? 무슨 말이야. 오늘 대결 뭐 하는데요? 도자기를 잘못 만드는 게 있어요. 어. 그거 도자기를 깨는 누가 있다. 잘못 만든 도자기 언니 얼굴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근데 그거 오늘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단판. 알았어.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소에 먼저. 아 이거 먼저 하면 불리해. 소에. 그죠? 측정하세요. 아 잠깐만. 네, 103 나왔습니다. 이거 잘 깨진 거죠? 이제 하나 골라주세요. 괜찮아. 네, 이거 던져도 돼요? 비슷한 야. 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산의 여장부가 네. 어 크게 딱 골라야지. 이걸로. 네, 그걸로. 조용히 하세요, 언니. 아, 아 이거, 근데 이건 안 돼요. 최대한 몸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착지가 덜 소리 나게. 이거 귀에 고장 났는데? 나 이거. 나 이거. 너 아까 나한테 마음에 상처 줬잖아. 언니 하세요. Nope. 이걸 비껴칠 거예요. 최대한 만나는 면적이 적게. 너 이거 두 번째잖아. 네. 이 두 번째에서 웬만큼 승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이번에 100 안 넘습니다. 자. 거의 뭐 이 동네에 거의 날아가는 소리 났는데 지금? 어? 야 그러면은 공평하게 똑같은 걸로 가자.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할게요. 라스트. 하나, 둘, 셋. 어, 안 깨졌어. 얘도 안 깨졌어. 얘도 안 깨졌어. 어, 얘도 안 깨졌어. 얘도 안 깨졌어. 어, 얘도 안 깨졌어. 어, 진짜 어떻게든 맨날 우리 소연 소혜를 갈르려 하시는데 이건 운명이거든요. 잠깐만. 왜냐면 이 정도면 PD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베이... Nope. 어, 안 깨진 소리 나는데 이거? 이거 안 깨진 소리다! 잠깐만. 뭐야? 아이씨 안 깨졌다! 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맛있다. 아 맞다, 나 클로징 있지? 여기 김포에 있는 태산 패밀리파크 너무 좋거든요. 여기 한번 꼭 놀러와 보셔가지고 이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폭포인 김포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 소식들을 많은 김포의 소식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소연아! 어, 인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폭포인 김포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 어, 진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지금, 지금, 지금!